자, 여러분들 뒤에 보이시나요? 많이 변했습니다. 자, 아직 이 친구는 아직 아가미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친구는 아가미가 거의 다 들어갔어요. 보이십니까? 아가미가 하루 만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몸에 무늬가 이제 타이거 살라만다잖아요. 노란색 무늬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조만간 육지를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날입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아가미 호흡을 거의 안 할 것 같고요. 여전히 저 친구는 그대로입니다. 자, 이 친구는 아직도 아가미가 있는데 대단한 것은 닭 이렇게 봐도 엄청난 변화를 볼 수가 있어요. 양서류들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급변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왼쪽의 친구는 타이거 살라만다라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바로 우파루파인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우파루파의 역변 사진들. 자, 그 친구들이 과연 진짜 우파루파가 변한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파루파는요, 아가미가 굉장히 이렇게 발달이 돼 있고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은 우파루파 하면은 사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우파루파를 생각하지 않고 당연 여기 화면 속에 보이는 바로 이 친구를 우파루파로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파루파는 이렇게 생겼는데 저 친구는 아가미도 없고 왜 그런 걸까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파루파 역변에 대한 진실은 바로 수온인데요. 수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 우파루파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서 아가미가 점점 짧아지고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색깔이 변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우파루파에 대한 진실은 바로 모프인 마블 우파루파라는 친구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가미가 없어진 사진을 많이 보셔서 우파루파가 역변을 했다고 하지만 이 친구가 아무리 역변을 하고 싶어도 아가미만 줄어들고 없어질 뿐 이 친구가 검하게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친구는 바로 블랙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가끔씩 성장을 해서 성체가 되면은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은 가끔 이 친구가 역변을 했다는 소리를 듣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파루파를 정식적으로 사육시설 등록을 하고 서류를 소지한 후에 이렇게 입양 절차를 거쳐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사이즈가 좀 작지만 나중에 이 친구들이 내년 봄쯤 7-8개월 뒤쯤부터는 아마 산란을 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될 거예요. 제가 우파루파 증식에 꼭 성공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분양을 해줄 수 있는 날까지 그때까지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거 살라만다가 얼떨결에 잠깐 들어갔는데 빼줄 거예요. 한번 먹이를 한번 줘봅시다. 오, 역시 잘 먹어요. 야, 꼬린, 내가 꼬리내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 휙, 휙. 잘 먹죠? 자, 옆에 친구. 자, 대기해봐. 딱 떨궈줄게. 딱이다. 헛. 오, 먹었어요. 오, 잘했어요. 자, 보이십니까? 자연에서는 물고기나 작은 곤충들을 잡아먹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귀뚜라미도 챙겨줍니다. 와우. 와, 이 친구는 내장까지 나오고요. 여기 있는 친구는 작은데 한 마리가 있고 알비노라는 우파루파예요. 처음에 눈이 없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눈이 없는 줄 알았는데 눈이 잘 있어요. 오, 잘 먹는다. 블랙 우파루파도 꿀꺽. 자,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양을 꼭 해드리겠다는 약속, 이렇게 잘 먹이고 잘 길러서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